이게 이게 사람 새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안 살아. 굉장히 도톰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CEO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대중음악보다는 오늘은 명리학에 대해서 명리학 시장이 지금 1999년에 비해서 지금 약 20년 만에 약 300% 성장했어요. 보통 통상 2조 정도 시장으로 추정돼서, 이게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주 보러 갈 때 카드를 한 사람 없잖아요. 완전히 이건 블랙마켓인데, 그래서 지금은 6조에서 7조 정도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사업적으로 보면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저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그 사주라는 거는 그냥 할머니가 연초 되면 이제 그냥 가서 가족들 인사하고 이전에 보고 이제 하는 일종의 세시 풍속적 행사에 불과했어요. 지금의 이 역술원의 주력 소비자들은 할머니들이 아니고 20, 30대 여성들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서울의 가장 강남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 대각선 건너편 블럭이 어떤 하나의 문화로 점령됐는데 그 가장 비싸고 핫한 그 공간에 들어선 점령한 게 뭐냐면 사주 카페예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 그때 이제 뭐 한참 우리가 지금 뭐 OECD 국가에서 11번째 12번째로 잘 산다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숫자들이에요. 우리가 숫자들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삶의 질은요, 삶의 만족도는 118위예요, 전 세계에. 아주 진짜 아주 후진 국가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동일 노동, 동일임금, 동일 권리를 보장했다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인천공항에 비정규직 8,000명이 이제 정규화하는 과정 공청회를 제가 자료를 봤는데 기절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측의 논리가 아니고요. 정규직 노조의 그냥 돈 받는 노동자예요. 나는 1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좀 비정규직 무임승차 하는 비정규직하고 내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동의할 수 없다. 그 젊은 남자의 그 반응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아, 우리가 어쩌면 이 친구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량한 사람들을 자기 동족을 잡아먹는 잡아먹고 약탈하는 악마로 만들었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가 지금은 아파트촌에서 약간 정신 좀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요, 부녀 회사 애 밖에 못 나오게 합니다.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실제로 요양시설에 보낼 수 없는 중하류층 아파트촌에요. 감금된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애들 방에 넣고 잠가버려. 이런 야만의 시대가, 야만의 시대를 그 풍요라는 가치로 바꿀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향신문 1월 1일자가 1월 3일 하자 그의 첫 신문에 일면의 기사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생망이었어요. 제목이, 기사 제목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아니, 12살짜리가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 바로 제 친구, 또 제 그 방금 말씀드린 친구의 운명이라는 글자는 운이라는 글자와 명이라는 글자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동양학에 있어서도 이 명은 뭐냐면 모든
탄생한 우주 만물은 그 자체의 존립, 그 자신의 존재하는 근거, 이것이 명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한, 고유하기에 발현할 가치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 가치의 실현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변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운명의 핵심입니다. 운명은, 운명이라는 말이 절대 운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러면? 운명이 운명이지 않으면 뭡니까? 여기에 결정되는 거. 그럼 무엇이 운명을 결정합니까? 예? 인간의 의지입니다. 여기 빠진 거. 이 운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인간의 의지다, 이거야. 아, 저는 명량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모든 음력 오행이 우열이 있습니까? 금이 수보다 우월합니까? 토가 화보다 열등합니까? 그건 그 우열을 나눈 거는 인간의 속물적인 가치이지. 원래 그것을, 그 차이는 우열이 없다.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사주라는 것에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는 그런 쪽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사주가 갖고 있는 아까 말했던 뭐 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